그리고 오늘 바로 LSS라는 그런 시스템을 보려고 합니다. 오 뭐야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이 있는데, 아 여기 롯데 아쿠아리움에 이거 있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가요? 네, 각 수조마다 이렇게 다양한 LSS 시설들이 있고요. 물들은 항상 이거 모든 기계들을 다 통과를 해서 수질 정화, 아 벌어지는 것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도 될까요? 네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래여과기. 네. 아~ 저희는 샌드필터라고 불러요. 네. 여기 모래 여과기 안에는 모래가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들 정화시킬 때 모래, 자갈 이런 걸로 물을 통과시키면 어느 네. 정도 여과가 되잖아요. 첫 번째로 모래 여과기를 통해서 모래를 한번 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거 그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 저희 보통 가정집에서 쓰는 그 뭐냐 스펀지 여과기나 아 스펀지 여과기가 아니라 그 뭐죠? 거리식 여과기에 들어있는 네. 스펀지들이 걸러주는 물리적 여과? 네네, 물리적 여과. 아, 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네. 아쿠아리움에서 역시 스케일이 다르네요. 저 지금 엄청나네. 같은 경우는 수조가 작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데 네. 이제 정말 메인 수조, 대형 수조들 받아보면 모래 여과기 개수도 엄청 많고 이제 점점 크기가 엄청 커지죠. 와, 뭐. 자외선을 이제 물 속에 쏴줌으로써 물 속에 있는 그런 나쁜 세균들, 유해한 세균들을 다 살균을 시켜주는 이쪽으로 설치된 제품입니다. 아, 저거 켜진 건가요? 네, 저기 뒤쪽에. 아, 저기 있구나. 저기 뒤쪽에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온도 조절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각 수조별로 수온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온도에 맞게 물을 식혀주고 그다음에 데워주고. 아, 그 뭐죠 여러분, 그 쉽게 말해서 저희가 쓰는 수중히터랑 냉각기 그겁니다. 네네. 단백질 여과기요. 아, 저 이거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나 봐요. 저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유일하게 아는 거.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거 딱 방금 봤어요 사실. 단백질 여과입니다. 네네, 네. 말 그대로 단백질 여과. 물속에 유기물이랑 단백질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녹아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기포를 통해서 네네. 기포가 발생을 시켜서 단백질을 제거를 해주는 거고요.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해수 수조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네. 거품이 터지면서 여기에 묻어있던 이물질들이 저기 벽에 붙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써봐서 알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포가 열심히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아마 안 보... 잘 보입니다. 보이네요. 아, 보입니다. 아이톤! 자, 저기 보이시죠?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 저기 기포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요건 처음 봐요. 유포이랑 그냥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살균. 아 이것도 살균. 물이 탁하지 않고 투명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 아 신기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샌드필터 모래 여과기를 통해서 물리적 여과를 했잖아요. 아 네. 이번에는 생물 적 여과라고 하시는데요. 저 하얀 게 바이오볼이라고 하는 미세 그 생물 세균들. 네네. 여과세균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물을 통과시켜주면은 이제 그 세균들이 암모니아나 아질산염 같은 독성 물질을 무독성 물질로 질산염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생물 키울 때 물 잡고 해라, 물잡이 해라 하는 게 저 여과제 안에 하나하나 구멍이 되게 많은데 그 안에 이제 미생물들이 자리를 잡고 살면 어떤 생물을 키우던 간에 물리적 여과 그 다음에 생물학적 여과가 좀 두 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물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니까 물잡이 하라고 하는 건데 맞죠? 예 맞습니다. 아 역시 요즘에 해수 좀 키운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는 척 좀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시스템 자체가 LSS라고 하는 라이프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 이 장치들입니다.
지금 겉에서 봤는데 조금 있다가 안쪽에 가서 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안내해 주시고 알려주신 네. 수병 죄송해요 수산 질병관리사 은솔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호세님께서 이제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우와 뭐야 이게 내부가 엄청 크네요. 야 아까 이제 은솔님에게 설명 들은 거를 네. 한번 보자면은 아 근데 이게 펌프예요? 네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펌프고요. 아 제일 작은 거는 아닌데 1마력짜리라고 1마력이요? 네. 1마력? 네. 마력 여러분 1마력이면 엄청 센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콘센트 펌프보다는 네. 훨씬 센 거라고 보시면 되고 와. 1분에 180리터 정도 끌어올 수 있어요. 1분에 180리터요? 네. 와. 와 신기하다 여러분들. 여기에 저쪽에 물고기가 사는 수조인 거고 지금 여기 보면 물이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우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 펌프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모든 수조마다 이렇게 조그만 수조가 하나씩 달려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본 수조에서 물이 넘치면서 썸프로 흘러내려오고 네. 썸프에서 이제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물을 순환시키면서 정화하고 그거를 다시 이제 본 수조로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아, 그 아까 이거네. 여기 있네요. 이거 모래 여과기. 네, 맞습니다. 이게 물리적 여과. 그다음에 UV 네. 아. 이건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어, 찍었는데 맞았어. 유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쳐서 냉각기로 갑니다. 이게 이제 수조의 수온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 이게 있네. 오른쪽이 이제 설정 온도고 이제 왼쪽에 지금 현재 온도입니다. 그리고 또 아는 거 나왔네요. 저거 스키머. 네 스키머 맞습니다. 단백질 여과기 여기 아 이게 아 이거 하나하나 다 돼 있구나. 여러분들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 하나 저기 두 개 여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신기하죠. 이게 아쿠아리움 클라스 앞에서는 굉장히 이쁘게 보이는데 뒤에서는 이제 공장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아까 모래여과기라고 하는데 이거 사람 키보다 크거든요. 이게 메인 수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래 여과기는 벨루가 수조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아~ 이 뒤에 똑같은 사이즈로 모래 여과기가 또 있는데 그게 메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크다.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쿠아리움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힘듭니다. 신기하네. 와 이렇게 아쿠아리움 숨은 비밀의 공간에 이 뒤편에 오니 이 수십만 톤의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이 장비들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웅장해지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생물들과 수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장비들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네. 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멘트를 못했는데 아까 보셨던 게 몇 톤이라고요? 아까 보셨던 펌프가 분당 네. 5톤을 분당 5톤이요?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많은 물들 이렇게 아쿠아리움에서 이렇게 정화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결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